골프장이에요. 골프장에 클럽하우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골프장에 도착합니다. 자, 목적지 주변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들어왔어요. 여기.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골프채를 내릴 겁니다. 골프채 내리고 이제 내가 가면 되는 거죠? 어디서 나타났어? 어디서 나타난 거야? 그냥 들어가나요? 예. 부딪혔네. 안 부딪혔나요? 어디서 달려왔을까요?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다 왔어요. 이제 백 내리고요. 예. 그런데 어디서 나타날까요? 저 뛰어오네. 저기 뛰어. 시간 늦었나 봐요. 와, 차 앞으로 가는데 맞지? 예, 지금 상황에서 부딪히나요? 안 부딪히잖아요. 부딪힐 뻔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부딪힌 것 같지는 않죠? 자, 부딪혔나 안 부딪혔나 보세요. 예, 여기 손가방이 여기니까 몸은 안 부딪힌 것 같죠, 그죠? 예, 다리가 이 정도 있으면 공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자께서도요, 부딪히지 않고 손가방은 여기 살짝 대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다시 한번 차가 이제 출발하는데 마침 이 사고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 시작. 잘못 없다는 분이 잘못 있다는 분이 4%, 두분 계시네요. 잘못 없다 96%. 이럴 때 과연 잘못이 있는지, 이것도 정차 후 출발로 봐야 될 것인지, 이건 일반 도로가 아닌데, 저기서 늦어가지고 저기 뛰는 사람까지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서 백을 내리고, 백 내리고, 예. 네, 고객님. 예, 백 내리고 이제 주차장 가야 돼요. 여기서 뛰어와요. 이제 뒤에서 뛰어와요. 이제 차가 앞으로 출발하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뒤에서 뛰어오는 사람이 칼치기로 들어왔어요. 칼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야, 이럴 때도 잘못 있다고 볼 것인지. 잘못 있다가 두 분. 뒤에서, 골프장에서는 갑자기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출발하기 전에 뒤로 계속 봐야 돼. 그러면 잘못 있다고 그러겠죠. 잘못 있다고 봐야 될지 없다고 봐야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경찰관이 범칙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이래요. 네. 여러분들은 범칙금 대상이 아니다. 예. 범칙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건 범칙금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여기 도로가 아닌 것 같죠? 이곳을, 여기는 앞저기 골프장 앞에, 골프장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도요, 이게 도로로 볼 것인지는 불투명해요. 저 밑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따로 있으면 여기는요, 일종의 사유지죠, 사유지. 골프장 땅이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딱 수의실이 있어요. 수의실에서 어떤 데는 그 일과 지나면 거기다 이제 이렇게 바리케이트 뭐 그런 데 해놓는 데도 있고요. 그럼 그 안쪽은 삼성전자 회사 안쪽. 거기도 그 안에 중앙선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네, 도로가 아니에요. 군부대 안쪽. 거기도 도로가 아니에요. 여기도 도로가, 그래도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로에서만 범칙금 부과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여기를 도로라고 할수 있겠느냐, 여기를, 여기를. 그래서 이것은 범칙금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범칙금 대상이면 나중에 직계심판이라도 가고 싶을 텐데.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자, 여기에서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봐도 부딪힐 뻔했지만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부딪힌 게 없었습니다. 제가 부딪힌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경찰도 상대방도 비접촉 인정하나요? 경찰도 접촉이라 확신을 못하고 비접촉이라는 것도 있다. 보행자하고는 대화한 게 없대요. 아까 이거 손가방 이렇게 된거 있지만 몸은 안 부딪힌 것 같죠? 그리고 보험사 측에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그러진 않았다고 경찰에서 얘기합니다. 보행자를 바로 떠났고요. 접촉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언제 접수됐는지 한번 볼까요? 언제 경찰에 접수됐나요? 언제, 이렇게 길면 제가 안 읽어요. 이걸 어떻게 다 읽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 부딪힘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사고 치셨을 텐데 그분도 골프 치러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즐근 다 지나고 며칠 지났는지 모르지만 사고 접수를 했대요. 예, 나중에. 사고 접수했다고 진술 쓰라고. 범칙금과 벌점 부과한다? 아, 벌점도 부과한다 그래요? 경찰은 안전운전의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 대인 접수해주라 그러는데요. 저게 일단 도로냐 아니냐가 그게 문제되고요. 잘못이 있느냐면 그 다음 문제죠. 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범칙금 부과하면 이제 집계심판 가야 되죠. 이런 거 집계심판 가서 이제 잘 싸워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아, 마디모 프로그램 해달라고 그러셨대요. 마디모요? 마디모 대상은, 마디모 국가수술 이런 거 안 해줘요. 마디모는 뒤에서 들이받은 건데요. 그것도 차대차만데요. 차대사람은 안 돼요. 마디모, 이제 경찰에서 안 해줘요. 마디모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이 진단서 제출을 안 되었는데 경찰이 벌점은 범칙금 부과하던가요? 도로로 보던가요? 도로 아니면 부과 못 합니다. 진단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행자 쪽에서 얘기, 아, 진단서 제출하라고 보행자 쪽이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딱 이렇게 하면서 다쳤을까요? 그리고 골프 치다가도 허리 삐끗할 수 있는데? 골프 치다 다친 건지, 아니면 뛰다가 이렇게 한 건지, 그걸 알 수 있나요? 골프 다쳤으면은, 여러분도 골프 치다가도 준비 운동 안 하면 발목이 좀 이렇게, 발목 이렇게 하다가, 좁질려갖고, 그래서 발목을 꼭 풀어주라는 것을 그러잖아요. 또 골프 치다가도 하면서 심할 때는 갈비뼈가 금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골프 치다가 예, 자세 안 좋으면요. 그리고 오버하면은 다칠 수 있는데요. 근데 골프 즐기고 다 즐기고 나중에 진단서 뭐겠어요? 염좌죠. 염좌. 예, 염좌로 뭐 했을 텐데 어디를 다쳤을까요? 손목일까요? 허리일까요? 목일까요? 진단서 제출하라고 보험사 쪽에, 보행자 쪽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 진행된 대로 별도로 연락 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저거 도로가 아닌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 도로가 맞느냐 아닌지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도로가 아니면 벌점 부과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범칙금도 부과 안 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벌점 범칙금 같이 따라갑니다. 도로가 아니면 범칙금 부과 안 돼. 이건 범칙금 부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직결심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도로가 아닐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예. 이거 보험사가 어딜까요? 보험사가 어딘지를 알아야 DB 같으면 한번 싸워보라고 할 텐데, 아, 보험사는, 아, 삼성화재네요. 삼성화재에서 이런 거 좀 열심히 해서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연 저럴 때도 잘못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그거 살짝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운동하다 뭐 접질린 건지 이거 삼성화재에서 한번 내 저쪽에서 대인 접수해달라고 그러면 일단 가불금을 주고 그리고 진짜 이것 때문에 다친 것인지 그러면 그 골프장 CCTV도 좀 보면 되잖아요. 아 골프장 CCTV 확인해 보세요. 골프장 CCTV 확인하면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이게 접촉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요쪽 어디 CCTV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거 생각 못했군요. CCTV 찾아서 예,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가서, 가방? 뭐, 가방도 뭐 다쳤겠어요? 예. 예. 자, 띕니다. 저 띕니다. 뛰다가, 예. 가방도 살짝, 예. 분명 손이 뒤에 있죠? 손이 뒤에 있기 때문에 부딪히진 않아. 가방만 살짝 스친 것 같아요. 이걸로 어딜 다쳤을까요? 이걸로. 예. 가방 부딪힌 걸로, 요게 가방이 딱딱한 것도 아닐 텐데, 손목을 다쳤을까요? 어딜 다쳤을까요? 이런 건 보험사들이 한번 해봐야 돼요. 과연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가방만 스쳤다면 저걸로 다쳤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다친 건지, 골프 치다가 다친 건지. 골프 치다가도 막, 요, 좋아하면은, 막 그냥, 예, 집에 가서 파수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재밌는 영상입니다. 보험사에, 과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좀 잘 싸워달라고 해보세요. 결과 나오면 알려주십시오.